예, 과거 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멸종한 이유가 소행성이 지구를 가깝게 스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행성이 이렇게 지구에 가깝게 오는 경우가 많지 네. 않다고 하는데, 오는 26일 소행성이 지구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옵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3배인 12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행성인지, 또 이번 소행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문 우주기획 심재현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26일에 지구를 스쳐가는 행성. 먼저 어떤 행성이고 어느 정도로 지구에 가까워지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저희 시간부터 정확히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1월 26일 그 세계 시간, 그리니치 표준시로 16시 20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제 9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구에 가장 최근접하는 시각은 정확히는 1월 27일 01시 20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소행성은 크기가 지금 정확히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네. 밝기는 한 9등급 정도 되고 그 거리는 이제 최근 근접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한 3배 정도 거리인 120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이제 근접해서 지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박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네. 지구가 멸망한 이유가 이 소행성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던데 그렇다면 이 행성이 지구에 위협적이거나 혹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120만 킬로미터면은 뭐 일상적인 어떤 거리 개념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먼 거리죠. 네. 근데 이제 천문학적인 이제 우주적인 거리로 보면은 귀 옆을 이제 스쳐 지나가는 총알에 이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가까운 거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가까이 지나간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이제 위협이나 뭐 그로 인해 어떤 뭐 지구에 이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근접해서 지나가는 이제 소행성들은 그 궤도가 항상 이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뭐큰 행성들에 의해서 이제 궤도가 조금씩 이제 바뀌거나 해서 이번에는 지구를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네. 추후에 다음에는 궤도가 이제 바뀌어서 뭐 지구와 좀더더 가까이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충돌 가능성까지 그렇게 뭐 예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지구에 가까이 소행성이 다가왔던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구를 스쳐갔던 소행성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소행성 크기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500m 정도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가까이 접근한 예는 이제 2011년도에 2005YU5라는 이제 소행성, 대략 한 400m 정도 크기인데, 요거는 지구로부터 한 32만 4천km, 그러니까 달과 지구 사이보다 이제 더 가까운 거리를 지나갔죠. 네. 예,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30m 정도 되는 이제 소행성이 한 2만 8천km 정도를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구 정지 궤도 위성의 그 고도가 약 33만 6천km거든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거리를 이제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지 않고 실제 충돌, 그러니까 지구에 떨어진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2013년도에 그 러시아에 약한 17m급 정도 되는 그 소행성으로 추정되는 네. 천체가 떨어지면서 당시에 뭐 자동차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거에 그 모습이 이제 생생하게 이제 포착이 됐죠. 그로 인해서 네. 뭐 인명 피해도 있었고 막대한 이제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접근하는 소행성이 아까 500m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비교적 네. 크기가 크고 또 지구에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좀 소행성을 관찰하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소행성은 뭐 행성보다는 크기가 이제 워낙 작고 멀리 있기 때문에 자세히 관측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천체입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한 120만 킬로미터 정도를 이제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관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크기를 측정하거나 그 모양이나 등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뭐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알수 없지만은 소행성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측정이 어렵고 대략 이제 밝기를
예측하여서 그 네. 크기를 예측을 합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밝기와 어떤 크기 관계를 좀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됐고요. 네. 그 자료를 이용해서 추후에 어떤 소행성이 어떤 밝기라든지 그런 걸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끝으로 이번 행성이 다시 지구에 접근하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또 앞으로 어떤 천문 현상이 나타날 예정인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공전 주기가 대략 한 1년 10개월 정도마다 태양을 한 바퀴씩 돌거든요. 네. 그때마다 지구 궤도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근접하는 경우는 앞으로 한 200년 동안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또이 정도 크기에 되는, 크기 수백 미터급 되는 소행성이 이번과 같이 가까이 접근하는 거는 2027년쯤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 199AN10이라는 소행성인데,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소행성에 대한 위협이 당장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천문 우주기획 심재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훈 앵커, 네. 2027년이면 예. 12년은 있어야 볼수 있다는 의미인데 좀 운이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데 또이 소행성이 스쳐 지나갈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연구가 좀더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